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항공우주과학과 김성준입니다. 기술경영학부 소현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데일리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Watch in my bag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가시죠. 일단은 이건 제 가방이고요. 예전에 제가 또 카이TV 그 편집자인데 그 예전에 총장님 촬영할 때 그때 선물로 주셨다고 사랑합니다. 일단은 맥북 프로. 제가 또 편집자고요. 편집은 맥북입니다. 우리 대전인답게 꿈돌이 있고요. 또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요즘 좀 있으면 달에 탐사선 보이는데 이제 박사님이 스티커를 주셨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시네요. 아, 그렇죠. 요즘 또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또 우산 갖고 다니시나요? 아, 그럼요. 저도 여기 우산. 저도 우산인데요. 그냥 우산이 아닙니다. 또 제가 총장님 인터뷰를 했잖아요. 되게 강명 깊게 봐서 봤더니 TV가 진짜로 거꾸로 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자, 이거를 일단은 3단 자동이에요. 이거 한번 누르면 거꾸로.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버튼 누르면. 아. 요즘 또 여름철 또 MT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 모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모기 물리면 또 버물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버물리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기는 미남을 좋아해요. 진짜 모기는 미남을 좋아하고요. 모기는 미남을 좋아해요. 이제 제가 또 원래 컨택트 렌즈를 끼는데 사실 화면을 오래 보려면 안경을 껴야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주로 가고 다니는데 안경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렌즈를 여분으로 갖고 다닙니다. 왜냐? 이제 저도 이제 이 촬영이 끝나면 다시 연구실로 갈 건데 또 이제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술 마실래? 그러면 또 안경 끼기 좀 그렇죠. 렌즈, 여분의 렌즈 항상 챙기는. 저는 MBTI가 J이기 때문에. 이게 제 가방인데요. 제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녀서 가방이 좀 큽니다. 원래 공개된 가방은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아이패드 케이스는 친구들이 사준 거고 여기 아이패드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네 깨지면서 안 되니까요. 소중하니까.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당근 펜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20살이 되고 야심찬 마음으로 이걸로 수업도 듣고 필기도 하고 과제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이 화면으로 보면서 이걸로 필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새로 샀습니다. 아이패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그래도 확실히 얘는 아이패드고 얘는 노트북이니까 필기감이 여기가 훨씬 좋아요. 저는 이거는 물인데요. 그 뭘 것 같으세요? 홍차? 아니요. 히비스커스 물이에요. 제가 히비스커스를 좋아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굉장히 차를 좋아하시네요. 혹시 다음 차는 어떤 걸 뽑으실지? 이거는 필통이에요. 제가 과외도 하고 제가 그리고 이 아이패드를 쓰긴 하지만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종이에 쓰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필통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필통 안에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그 버즈가 있는데 버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 이어폰을 뭐가 불편하죠? 연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끔 또 충전도 해야 되고 연결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쓰고 있고요. 제가 요즘 운동을 다녀서 무에타이를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끝나고 샤워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챙겨서 다닙니다. 여기 안에 렌즈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사람을 때릴 때 써본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요. 한번 나가서 한번. 예. 요즘 저는 복싱을 배우기 때문에. 저 얼마 안 됐어요. 저 한 2주? 저 2일. 제가 이겼네요. 무섭다. 이거는 고데기인데요. 이게 미니 고데기라서 여기에 충전을 해서 여기 이제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요즘 여름에 여자들 앞머리 있으면 맨날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살짝 그때마다 해주면 돼요. 이거 제가 인스타 광고 보고 산 건데 제가 원래 인스타 광고 같은 거 잘 안 믿는데 이거는 정말 꿀템인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앞머리 고데기 추천! 그리고 이거는 제 플래너인데요. 제가 원래 맨날 플래너를 써요. 이렇게 매일매일 할 일을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극한의 제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인스타 광고 잘 안 믿는다 했는데 이것도 인스타 광고 보고 산 건데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아이랜드로 검색하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크서클 가리는 용도로 산 건데 이것도 있고 아이랜드 S라고 해서 더 강력한? 강력하게 가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로 가려주면 되고 이제 뭐 잠을 좀 못 잤다 했을 때는 아이랜드 S로 가려주면 되는데 이게 제가 화장하는 거를 좀 귀찮아해요. 그리고 화장하느라 마스크에 엄청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라 묻고 이거를 하면은 촉촉하고 화장도 많이 안 번지고 그리고 마스크에도 많이 안 묻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쓰고 촬영 오늘처럼 촬영하는 날은 이거 쓴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컨실러 같은 거 하면 더 잘 가려지거든요. 이거 추천할게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화학과 서성환, 가이스 전기미 전자마부 이소연입니다. 저희 왓츠 인 마이 배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TI가 P여가지고 이게 백팩을 들고 다니면은 가방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사계절 물품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 강제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딱 펼치면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가방입니다. 이건 제 노트북인데요. 작년에 산 맥북 에어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과기는 한데 보통 개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개발을 구식으로 배워가지고 30년 전 에디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호환이 안 돼요. 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빔스입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은 경악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딱 30년 전에 나왔어요. 1992년인가 나온 건데 딱 정말 검정 화면에 마우스가 안 먹었습니다. 처음 연구실에 갔는데 다들 그거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이게 정석인가 보다 하고서 딱 배웠는데 저 같은 게 화학과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정말 잘 썼던 노트입니다. 얘를 보면 보통 노트 하면은 피아노 노트, 줄 노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약간 뻔한데? 얘가 보면은 이게 벤젠을 그리기 딱 좋아요. 탓을 그리기 딱 좋아요. 유기화학제를 위한 노트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학과 행사 때 협찬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기념품으로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 사실 실용성은 없어요. 근데 낭만이 있습니다. 혹시 아날로그를 좋아하시군요. 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뿌리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솝의 텔씨 향수예요. 그 얘랑 이제 오늘 뿌린 제품 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 메종 마르젤라의 세일링 데이 제품이에요. 둘 다 여름에 뿌리고 다니는 향수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좀 여름에 숲에 간 듯한 느낌?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좀 약간 비가 와가지고 축축해져 있는 흙, 내음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그 바닷물이 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느낌이겠다 라는 향이어가지고 되게 물향이 강한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다 뿌릴 수 있는 향수입니다. 항상 이제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가방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커버넷에서 나온 아주 평범한 검은색 제품입니다. 소리를 들어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시죠. 전자제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LG 그램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사실 대학교 와서 하나를 새로 사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좋고 뭐 고장도 안 나가지고 굳이 하나를 새로 사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강의 같은 거나 뭐 찾을 거 있을 때는 다 노트북으로 하고 태블릿은 제가 전도 이제 선배님과 달리 갤럭시 유저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되게 케이스도 다 기본 케이스고 펜도 그냥 기본 S펜이에요. 저는 그냥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태블릿으로는 이제 뭐 교재 같은 걸 보거나 뭐 교수님 수업 필기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따로 플래너 이런 걸 안 가지고 다니는데 전 그냥 그 태블릿에다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이신가요? 아, 저 완전 제이예요. 도망피네요. 저는 플래너 이런 거 안 씁니다. 뭐 시험 기간 때문에 이렇게 뭐 열심히 쓰고 막 시간대별로도 정리하고 이런
이렇게 클리너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폼도 저도 갤럭시 S7, 아 S7이 아니라 S20를 쓰고 있고요. 이걸 찾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즈, 갤럭시 버즈까지 이렇게 삼성 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제이들은 가방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건 약간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두는? 네, 그런 아이템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던져두는 아이템, 정리해두는 아이템. 아, 그럼 다 정해져 있네요. 아, 네. 이제 공대생의 필수템이죠. 바로 공학 연계성기입니다. 제가 전자과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때 뭐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공대생이 많이 쓸 것 같은 카시오 제품입니다. 칫솔과 치약. 귀엽죠? 칫솔 케이스고요. 안에 칫솔도 깔맞춤해서 핑크색입니다. 케이스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샀습니다. 이게 원래 세트로 팔던 건가요? 아니요. 칫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새로 이번에 맞춘 건데요.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오, 굉장히 어지럽네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제가 또 삼성 유저라고 했잖아요? 삼성은 삼성 페이를 써야죠. 애플이랑 맞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What's in my bag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